소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이 좀 뜸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사 때문이었어요.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 촬영방도 따로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직 집을 하나도 꾸미지 못했는데 이사 브이로그로 집 꾸미는 영상도 곧 찍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기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분이 살던 데라서 이렇게 옵션이 들어 있었어요. 소파랑 김치냉장고는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요긴하게 써봐야죠. 제가 아파트에 처음 살아봐서 뭔가 낯설은 반 기대 반인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집 아니에요. 반전세랍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찍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0년간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지켜본 여러분이 피부과에 오는 이유 베스트 4입니다. 피부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국인들의 고민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고민 베스트 4를 추려서 얘기해보고 또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스트 4, 얼굴 윤곽. 이 얼굴 윤곽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SNS들을 하시니까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인데 그 사진에 찍힌 본인 얼굴을 보면 좀 답이 없다. 이게 거울 볼 때는 모르는데 사진을 보면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옆볼이 훅 꺼져가지고 그늘져 보인다든지 이 광대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리고 볼살이 축 처져가지고 약간 불독처. 저 또한 이 옆볼 꺼짐으로 되게 얼굴형이 좀 땅콩형이고 또 옆광대가 좀 도드라져가지고 또 불독살 때문에 항상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요. 이런 분들이 피부과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시술이 윤곽주사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인데 저도 가성비 시술로는 추천드리지만 이 효과 부작용이 되게 극과 극이고 병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는 거. 자, 그 다음은 필러가 되겠죠. 이 윤곽주사가 얼굴에 불필요한 부분의 지방을 줄여서 라인을 정리한다면 필러는 이 꺼진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얼굴 선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에요. 콜라겐 엘라스틴이 감소해서 약간 피부가 꺼지게 되면 그만큼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이 변하거든요. 이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게 필러인데 필러 역시 이 의사분의 스킬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디자인 감각에 따라서 이 자연스러움의 차이도 커요. 제가 요번에 사실 이직한 병원이랑 연이 닿은 것도 필러 때문인데 그만큼 본인과 잘 맞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죠. 자, 마지막으로 인모드, 슈링크 이런 레이저 시술이 있어요. 굉장히 꼼꼼한 시술과 본인 얼굴에 맞는 시술을 받는다면 효과가 크지만 위에 말씀드린 시술보다는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얼굴에 뭔가 이런 이물질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레이저만으로 얼굴 탄력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지방의 감소까지 효과를 보니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실 인모드 편을 저번에 한번 찍었다가 정말 엄청난 양의 문의로 진짜 죽는 베스트 3! 팔자주름.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팔자주름 고민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세요. 피부 노화로 인해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도 이 얼굴의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팔자주름 시술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필러죠. 이 필러는 탄력 저하로 생긴 팔자주름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얼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팔자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시술이에요. 근데 이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바로 필러 이동설인데요. 저 역시 사실 팔자 필러가 한번 위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팔자 필러의 문제가 아니라 시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꾸준히 시술을 받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별 문제 없이 시술을 받고 있거든요. 다음은 슬리프팅. 팔자주름만을 위해서 이렇게 슬리프팅을 받으시는 분들은 드물지만 얼굴 전체적인 리프팅을 하면서 같이 보완하기도 해요. 필러와는 반대로 탄력 저하이신 분들이 슬리프팅으로 올려서 팔자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모드. 이게 주로 팔자 윗부분에 불룩하게 살이 쌓여가지고 이 부분이 그늘지면서 좀더 팔자가 심해 보이는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인모드로 지방을 줄여서 팔자를 좀 보완하게 되는데 제가 팔자주름으로서 그 효과가 굉장히 만족스럽거나 뭐 눈에 확 보인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효과는 있다는 거. 뭔가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런 팔자를 보완해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저는 사실 요세 가지 시술들 중에서 제 주변에서 팔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사실 필러예요. 가시적인 효과도 크고 추후에 주름이 깊어져서 붉은 주름이 쫙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스트 2, 여드름. 아마 여드름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아봤을 거예요. 평생을 여드름과 함께한 중증인 분들은 물론이고, 막 평상시에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다가 정말 중요한 전날, 왕만한 여드름이 얼굴 가운데 딱! 이러면 정말 욕. 이 여드름은 여드름 치료 목적이신 분들도 많지만, 그 여드름 후유증으로 인한 모공,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드름 편을 따로 찍었으니까 이 영상 시청을 추천드릴게요. 대망의 베스트 1. 탄력 리프팅.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돈을 주고 피부과에 오는 이유는 그걸 거스르기 위함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 우울증처럼 이렇게 겪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 레이저 전문 병원도 있을 만큼 고민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리프팅 레이저들, 뭐 슈링크, 울세라, 써마지, 인모드 투페이스 등등 사실 이런 것들은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타이트닝이죠. 실제로 물리적인 리프팅 시술은 뭐 실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술 이두 개뿐이에요. 그 에어젯 또한 같은 기능이지만 제 기준에는 이게 유지 기간이 조금 많이 짧다고 느껴져서 요거는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 피부과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이 실리프팅 뿐이죠. 근데 이게 좀 어감도 그렇고 뭔가 받기 부담스러운 또 적지 않은 부작용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보다는 탄력 레이저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고 또 효과를 직접 느끼신 분들은 실리프팅만을 고집할 정도로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유지기간도 꽤 길어서 만족도가 높은 시술인데 이 실리프팅이라는 게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얇으신 분들은 약간 피부가 이렇게 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꼼꼼한 진료로 정확한 파악하에 얼굴에 맞는 시술을 한다면 엄청난 만족을 하실 거예요. 이 실리프팅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피부과 방문하는 사람들의 고민 베스트 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 얼굴에 대해 고민은 하시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미백, 잔주름, 편편사마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영상을 만든 거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디 통계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만 안녕!